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예, 예.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나 전문가로 처음이네. 이거 오늘 보세요. 예, 예. 갈라 그러신 줄 알았어요. 여태까지 글로 간 분 처음이에요. 냄새를 못 맡는. 예. 냄새를 못 맡는 거지. 저희 다 보이시죠? 예, 잘 보입니다. 이쪽 오세요. 예, 예. 오세요. 예, 예. 앞으로 온 분도 처음이고. 냄새를 어느 정도로 못 맡는다는 거예요? 전혀 못 맡아요. 아예요? 아예. 네. 아예. 한 번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어떤 냄새를 이렇게, 예를 들어 짜장이에요. 네. 이렇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? 안 나죠. 와. 아니, 언제부터 냄새를? 어렸을 때 이제 네. 제가 좀 그 코피를 베개가 이렇게 큰 건 젖을 정도로 아, 예. 코피를 흘렸었는데 그때는 좀 어려우니까 어머니 병원을 못 가고, 이제 못 가고 약을 좀 진하게 좀 세게 좀 해서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냄새를 못 맡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건 언제예요? 초등학교 4학년, 뭐 3, 4학년 때 이제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잖아요. 네. 무슨 화학약품 같은 거 알코올 하니까 냄새도 있고. 냄새가 많이 나나 봐요. 예, 예. 근데 그러니까 많이 나나 봐요. 네. 네. 전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넌 아무 느낌 없냐? 네, 네. 아무 냄새 안 나냐? 난 모르겠다. 네. 그게 이제 발달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제 그 배변봉투 그때는 체변봉투 같은 예, 걸 예. 많이 갖고 오잖아요. 갖다 대고 코에 대고 맡아봐, 맡아봐 이러는 거죠. 그죠. 네. 뭐 어렸을 때니까. 그럼 화장실에서의 괴로움은 없겠네요. 전혀 냄새는 없었고 재래식 화장실의 문제는 이제 떨어졌던 게 튀어 오르는 게 문제였죠. 그거 말고는 적당히 좀 피하고 싹.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. 아 근데 냄새를 못 맡아갖고 가장 불편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? 이제 생일 같은데 선물이 오잖아요. 근데 보면 향수 같은 걸 선물을 해요. 아. 저한테 향수는 사실 이건 그냥 의미가 없는. 조그만 병에 든 그 물. 쓰지도 않는 물인 거거든요. 색깔 물. 그럼 남들을 위해서는 뿌리고 이렇게. 남들을 위해서 뿌리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거고. 딱 뿌렸을 때 아 냄새 좋은데 이게 없는 거 없죠. 그치? 커피도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어느 커피는 무슨 향이 나고 어느 커피는 무슨 향이 나고. 헤이즐러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. 저한테 그냥 커피는 설탕 넣으면 쓴 단맛. 설탕 안 넣으면 쓴맛. 단맛, 쓴맛도 사실은 잘 못 느껴요. 맛은 조금 느껴요. 아, 맛이 있는데. 아까 그 여동생 분, 이런 분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. 아니, 그, 여동생 분. 일주일 머리 안 감건, 뭐, 운동복을 또 입건. 네. 그쵸? 아, 여동생 분 속옷 줘봐요, 속옷. 그 옷을 좀 냄새를 봐서. 이게 아주 살벌하거든요. 네. 와, 전혀 안 나세요? 뭐죠? 이건 지금 상황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때? 아니, 전혀 아무래도 안 나요? 아유, 씨발. 침내 안 나요? 조금도? 아니요, 전혀. 근데 아까 그 휘발유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진짜로 그걸 드셨어요? 어느 정도 먹다가 딱 원래 맛을 감지하고 딱 뱉지 않으시나요? 제가 이제 전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. 전기를 하다 보면 그 휘발유라든가 그 신어라는 그 연료를 네. 그 그냥 그 사이다병 같은 데 넣고 이제 들고 다녀요. 네. 이게 연료가 떨어지면 보충을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이제 일을 하다가 좀 더우니까 딱 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셨는데 몇 모금을 딱 넣었는데 여기서 탁 치고 올라오고 확 끊어지. 그래서 뭐 그날 물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. 많이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. 위험한 독물인지 모르겠지. 하여튼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. 그건 위험했던 거고 너무 창피했던 순간. 엘리베이터 사건이 있다 그러던데.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. 네. 누가 이제 뭐 방구를 꼈는지 독가스를 살포한 것 같아요. 본인은 모르고 있고.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데 보통 엘리베이터 이렇게 서 있잖아요.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. 본인이 끼게 됐겠다. 사람들이 오해받았겠다. 이 사람이 방에 그렇게 된 경우. 그 중에 한 명 범인이 있었을 거예요. 있죠, 있죠. 그 사람 나가면서 저 사람은 뭐야 하면서 나가는데. 저 사람 됐나? 그 다음부터는 주변 상황이 이상하죠. 네. 그럼 저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저도 그냥 그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.